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폭스바겐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실 거예요. 골프! 예, 요 치는 골프 아닙니다. 차량 골프! 차량을 한 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골프라는 게 이 스포츠에서 명을 따가지고 지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다른 뜻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사람들한테 그냥 금방이나 인식될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요 골프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2008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8천 킬로 달린 아쉬운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골프 5세대 2.0 T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요 차량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5세대부터 뭔가 핫 해치라는 예, 별명이 붙었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래서 정말 만져도 뜨거울 만한 예, 따끈따끈한 그런 골프 차량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차량 일단 먼저 검은색 색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하는 요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골프스러운 느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둥글둥글하면서 이 폭스바겐의 이 해치백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 중간에 있는 엠블럼이 확실히 이 골프 차량의 좀 특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도 여기까지만 상당히 둥글둥글한 느낌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램프에 디테일형이 들어갔어요. 이건 한번 줌인 좀 시켜주세요. 여기 오시면은 이 헤드램프 램프 있잖아요. 램프에도 이렇게 예, 요렇게 폭스바겐 엠블럼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심한 데까지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골프라는 차량이 진짜 폭스바겐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타이어 상태는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보는 이 휠 보면은 조금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스 없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먼저 검은색 차량인데, 검은색 차량이면은 뭐 문콕이나 기스 나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옆에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잔기스 살짝 뭐 생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건 있지만 전체로 큼직큼직한 뭐 문콕이나 기스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뒤로 넘어오시면은 뭐 저희가 항상 말하는 해치백 스타일이죠. 해치백 스타일이고 5도어라고도 많이들 해요. 예, 트렁크까지 예, 추가해가지고 5도어라고 하는데,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일단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열 때는 요 엠블럼을 당기면은 예,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오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예,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스키스루도 있고, 그 다음에 6대4 폴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제가 생각했던 예, 트렁크보다는 상당히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 일단 먼저 아쉽게도 뭐 후방 카메라나 뭐 후방 센서는 아쉽게도 달려있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여기는 살짝 보이긴 하네요. 예, 여기도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콕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D타이어 D타이어도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가서 엔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요 조그만한 차체에 2000cc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출력면에서는 끝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비 효율성에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인테리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 뭐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아무래도 뭐 폭스바겐 예, 국민차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그냥 깔끔한 느낌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연비 효율성과 그 다음에 정말 이 폭스바겐이 주는 이 브랜드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일단 먼저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운전석 조수석은 수동 시트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핸들에도 뭐 딱히 그런 옵션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포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3포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사이즈도 좀 큰 것 같아요. 예, 조금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도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예, 좀 오래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직관적이에요. 상당히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시면은 일단 ECM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ECM 룸미러 달려 있는데 하이패스 기계는 따로 거치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예, 달렸었는데 블랙박스를 여기로 빼놨어요. 예, 가시방에 지금 블랙박스를 빼놨는데 요거는 다시 다시면은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일단 여기 수납 공간 넓게 있습니다. 뭐 핸드폰 놓으시거나 뭐 다른 거 물건 같은 거 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오디오 기능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클래식하긴 하죠. 예, 감성은 솔직히 클래식합니다. 내려오시면은 이제 공조장치는 또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DSG라는 예,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션 상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 DSG라는 미션 하면은 진짜 누구나들 알아주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션 상태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예, 트랙션 컨트롤 버튼 한 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컵홀더, 거기에 또 이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2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이 여기로 빠져 있습니다. 예,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뭐 옵션 쪽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폭스바겐이라는 차량이 주는 국민차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디자인과 그 다음에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한번 앉았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머리 공간,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뭐 준주니언 세단에서 조금 못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차에서 정말 좋은 거는 이 시트 상태예요. 시트 상태가 정말 깨끗하고 정말 새 것 같은 짱짱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막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이 조그만 차체의 안락한 공간, 그 다음에 적당한 예,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3명까지도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본넷 한번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확실히 디젤 엔진 때문에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본넷 한번 열었는데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엔진 소리가 그렇게 조용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운전 살짝 시운전을 해본 결과 그렇게 엔진 상태가 지금 안 좋다, 그 다음에 미션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미션 튕김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행 그 출력 엑셀을 밟았을 때 직관적인 그 느낌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이 폭스바겐이 만든 이 엔진과 그 다음에 DSG의 미션 그 조합이 아직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0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8천 킬로 달린 아쉬운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폭스바겐의 골프 5세대 2.0 TDI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깔끔한 시트 상태까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깜짝 놀란 건 트렁크 공간이에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해치백에서 나오지 못할 만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 놔가지고 정말 짐 실을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데일리카로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와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